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가출하여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친딸 장례식장에서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대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의 쿠아라 사건의 장본인은 새엄마와 그리고 여동생과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전세금과 보험금을 모두 생모가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가족을 잃은 큰 슬픔을 겪은 유족에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족을 다시 한번 낭떠러지로 내몰아 절망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행동에 따른 책임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민법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나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을 살아온 국민이 법 앞에서 버림받지 않고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구하라법 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 관련한 유족연금, 유족급여를 아이를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부나 모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 법률안과 공무원 재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공무원 재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